선관위 사무총장님, 아파트에 사신다고 치면 경비실에서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럼 가장 먼저 뭐부터 물어봅니까? 누가 도둑입니까? 훔쳐간 물건 있습니까? 라고 확인을 해보겠죠. 안 그러면 수상한 겁니다. 선관위에서는요, 북한에 해킹 공격 당했다라는 이메일을 받은 적 있느냐 라고 묻자 이메일 받지 않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나서 국정원이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어요. 그러자 북한이라는 사실은 몰랐다. 해킹 의심 이메일은 받았으나 북한이라고 명시적으로 안 밝혀서 확인 안 해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총장님,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뭐부터 물어봐요? 누가 하려고 했어? 그거부터 물어보죠. 선관위는 북한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걸 확인 안 해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국정원 말을 믿을 것인가 선관위를 믿을 것인가 국민들은 1차적인 판단을 한다고 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그죠? 국정원에서 북한이라고 통지했다라고 말을 했으면 선관위 거짓말한 겁니다. 그럼 책임지고 사퇴하실 거죠? 만약에 국정원이 거짓말이면 제가 책임지고 국정원 책임자 사퇴시키겠습니다. 틀린 경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책임지시라는 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요구입니다. 국회의 요구. 자체적으로 나름 신뢰성 있는 보안 컨설팅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컨설팅 안 받는다. 이렇게 보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업체가 국정원보다 훨씬 낫나 보죠? 그럼 다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나름 신뢰성 있는 보안 컨설팅 하면은 국정원 보안 컨설팅 안 받아도 되겠죠? 다른 기관들은 그럼 등신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현안 보고라고 쓰는 사람이 도대체 선관위 직원 누굽니까? 제발 좀 잘하시고 이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이런 답변 좀 하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둘 중에 하나 거짓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죠. 국가기관은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국정원에서 거짓말하면 그쪽에다가 그 사람 거짓말한 책임자 사퇴시킬게요. 용산에 전화 걸어서. 국정원에서 저희들한테 매일에 북한 해킹이라고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일단 여당 단독으로 지금 현안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워낙에 뭐 사안을 황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몇 마디 여쭤볼게요. 선관위 사무총장님, 예. 예를 들어서 총장님 집에 아파트에 사신다고 치면 경비실에서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라고 통보를 했어요. 자, 그럼 가장 먼저 뭐부터 물어봅니까? 자, 누가 도둑입니까? 훔쳐간 물건 있습니까? 라고 확인을 해보겠죠? 안 그러면 수상한 겁니다. 그죠? 선관위에서는요, 북한에 해킹 공격 당했다라는 이메일을 받은 적 있느냐? 라고 묻자, 이메일 받지 않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나서 국정원이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어요. 그러자, 북한이라는 사실은 몰랐다. 해킹 의심 이메일은 받았으나 북한이라고 명시적으로 안 밝혀서 확인 안 해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총장님,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안 그래요? 누가 해킹 시도하려고 했어? 라고 이메일이 왔어요. 그것도 국정원에서. 그러면 뭐부터 물어봐요? 누가 하려고 했어? 그거부터 물어보죠. 근데 선관위는 북한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걸 확인 안 해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국정원 말을 믿을 것인가 선관위를 믿을 것인가 국민들은 1차적인 판단을 한다고 봅니다. 자, 선관위는 이거예요. 누가 도둑인지 모르니까 도둑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확인 안 하겠다. 자, 그리고 선관위가 북한의 사이버 해킹 시도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보안 컨설팅에 대한 실시를 거부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정원은 반대로 선관위에 북한의 해킹 시도가 있다면서 여러 차례 통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총장님, 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자, 예 아니면만 이야기하세요. 제가 지금 입장 묻는 거 아닙니다. 아니,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거거든요. 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거짓말하는 기관이 선거를 관리하면 안 되겠죠? 저희들이 통보받은. 자, 총장님, 국정원에서 북한이라고 통지했다라고 말을 했으면 선관위 거짓말한 겁니다. 그럼 책임지고 사퇴하실 거죠? 만약에 국정원이 거짓말이면 제가 책임지고 국정원 책임자 사퇴시키겠습니다. 하실 거죠? 위원님. 자, 그리고
자, 이 현안 보고를 보면은 해킹되거나 피해 본 사실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현안질이 방금 답변해서 오전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예전에 북한에 해킹 공격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스템 침해 사례가 없어서 확인을 안 했다라고 했습니다. 시스템 침해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해킹 당한 줄도 모르는데 침해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누가 알아요? 근데 국정원에서는요, 2021년 보궐선거 앞두고 선관위 직원 메일을 북한에서 열람해 봤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총장님, 누가 총장이 이메일 몰래 훔쳐보면 그거 피해 안 입은 겁니까? 피해 본 거죠? 피해 안 본 겁니까? 총장님 이메일을 본 게 피해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 예, 피해 본 거죠. 피해 본 거죠. 자, 그러면 국정원 말이 맞든지 아니면 선관위 말이 맞든지 둘 중에 하나만 맞고 하나는 틀린 겁니다. 그죠? 틀린 경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 아시겠죠? 위원님, 책임지시라는 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요구입니다. 국회의 요구. 자, 누가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갔다라고 경비실에서 말을 했는데, 나는 도둑 당한 적 없어. 이 악물고 나 도둑질 당한 적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도둑하고 공범이죠. 어떻게 도둑 당했다라고 신고가 왔고, 통보가 왔는데, 도둑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확인도 안 해볼 것이고, 나는 도둑 안 당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자, 현안 보고 이야기 보고, 제가 기가 막혀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한마디 드릴게요. 자, 자체적으로 나름 신뢰성 있는 보안 컨설팅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컨설팅 안 받는다. 이렇게 보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업체가 국정원보다 훨씬 낫나 보죠? 그럼 다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나름 신뢰성 있는 보안 컨설팅 하면은, 자, 국정원 보안 컨설팅 안 받아도 되겠죠? 다른 기관들은 그럼 등신입니까? 선관위를 제외한 다른 기관들은 다 이걸 받는 게 나름 신뢰성 있는 보안 컨설팅 자기 업체들 안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선관위의 특권의식이고, 우리는 절대 외부에서 우리를 건들 수 없다 라는 그런 오만밖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거 관리 시스템을 행정기관에 공개하면 정치적 중립성에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한다 라고 현안 보고에 써져 있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누가 썼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도대체 현안 보고라고 쓰는 사람이 도대체 선관위 직원 누굽니까? 그러면 비공개하면 정치적 중립성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안 수사 시스템 같은 경우 감사원에 공개하면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는 겁니까? 공개해야 신뢰받는 거예요. 세상에 비공개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비공개하겠다라는 게 도대체 어느 발상입니까? 제가 딴 건 아니고 왜 특권의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소쿠리 투표 때 제가 선거에 찾아가서 대화 전체 녹취했던 거. 그거 제가 왜 안 까고 있는지 아십니까? 선관위가 이뻐서 안 까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선관위에 대해서 이걸 알고 되면 정말로 불신하게 될 것이다. 그게 나라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서 안 까는 겁니다. 그거 까지 않도록 제발 좀 잘하시고, 이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이런 답변 좀 하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웅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예. 위원님, 저희들이 그 각종 그 해킹 메일, 의심되는 그런 메일들이 들어오고 있고 자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이제 국정으로 저희 입장을 대비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그런 건데요. 저희들이 받을 때는 일반 메일이나 국정원에 보는 메일이나 구분이 안 됩니다. 그 내용에 이제 북한 메일이나
그래서 어느 메일이든 간에 저희들은 들어오면 자체 점검 시스템에 의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들어오는 메일이 우리 본 그 선거 정보 시스템에 와서 한마디 말합시다. 국정원에서 예. 북한의 해킹 공격 시도가 있었다라는 메일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내용으로 받은 적 없습니다. 그 만약에 국정원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메일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저희들이 확인된 바로는 사람하면은 그러면은 예. 지실 거죠. 확인된 바로는 없어요. 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 나오면 사퇴하실 건가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없는데 있다고 하는지 책임져야지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그러면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확인을 제대로 못한 건데.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국정원이든 지금 총장님들 둘 중에 한 명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 거짓말하는데 누가 거짓말하는지 밖에서 책임을 지라 이거야. 저희들이 받은 메일에 북한 메일 또 북한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메일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 마시고 둘 중에 하나 거짓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져야 되죠. 국가 기관은. 책임을 어떻게 지라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국정원에서 거짓말하면 그쪽에다가 그 사람 거짓말한 책임자 사퇴시킬게요. 용산에 전화 걸어서.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데 국민한테 해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국정원에서 저희들한테 메일에 북한 해킹이라고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예, 김웅현 수고하셨습니다.